한일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했던 일본 대표들이 국회 차지철 의원의 안내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방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젊은 세대 사이에도 새로운 차원의 교류를 해서 서로 간의 이해 증진이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1970년 9월 2일 서울에서 한일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 차지철 의원은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의 존재가 아시아의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의원들은 70년대를 맞아 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다한다는 요지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